가정연합 희망편지 행복의 기점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거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자식에게 스며들 때 이곳이야말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최고 행복의 기점이요 인간의 마음의 본향입니다. 천성경 중에서 박동규 교수가 젊은 시절 대학에서 시간 강사할 적 일이다. 아침 일찍 학교에 오느라 끼니를 챙겨 먹지 못했다. 오후 강의 준비로 점심 역시 또 거르게 되었다. 종일 강의실을 헤매고 하루가 저물었다. 피곤했다. 그러나 이튿날 강의 준비를 위해 또다시 연구실로 향했다. 새끼를 모두 굶은 늦은 밤. 마침내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사람을 가득 태운 버스에는 인산인해였다. 서울역 앞을 지날 무렵이었다. 그의 등 뒤로 누군가가 동규야 하고 불렀다. 우연찮게 같은 버스 안에서 아버지 박무걸을 만났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아들의 배를 감싸 안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 손을 붙잡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이끌렸다. 너 배고프지?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국수집에 갔다. 아버지는 아들과 국수를 먹었다. 다시 버스에 올랐다. 아버지는 네가 힘없어 보여 배를 만져보니 배가 홀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국수밖에 못 사줬다고 아쉬워했다. 아들은 몽골이 나오려는 눈물을 참아내느라 아버지 고마워요도 말하지 못했다. 표정만 보고도 자식의 배고픔을 알아내는 사람. 그래서 부모는 끝없는 그리움이고 행복의 터전인가 보다.